아기? 응, 조금 삐었대. 아, 근데 어제부터 아프지도 않은데? 그래? 응. 그럼 깁스 풀러도 되겠네. 맞다. 그러면 깁스 풀러면 되겠다. 여기 봐봐. 여기. 어? 소리야. 그거 왜 풀어? 병원에서 풀어도 된대? 아니, 병원에서 며칠 더 하랬는데. 뭐? 그럼 풀면 안 되지. 그러다 큰일 나. 누나, 누나. 소리 하나도 안 아프대. 아휴, 너희 안 아프다고 깁스 빨리 풀다가 다치고 다쳤던 돌도사 이야기 기억 안 나? 아, 그 돌도사 얘기! 기억 안 나. 아이,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우와, 신난다. 소리 넌 아프니까 앉아있어. 어. 돌도사가 제자들에게 특급 도수를 보여준다고 했어. 공중부양을 보여줄 것이야. 어? 공중부양? 도술인 공중부양을 보여주자 제자들은 감탄을 했지. 사부님! 사부님! 그런데 사부님! 아이 녀석들 참 나한테 또 반했네 반했어. 자 그럼 착지를 해볼까? 발에 헛딛는 바람에 그만 다리를 삐었고 깁스를 하고 며칠을 지내야 했어. 안 아픈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아우 갑갑해 갑갑해. 사부님 아직은 안 됩니다요. 아 맞습니다 사부님.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하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아직 4일밖에 안 지났는데. 아니 뼈도 부러진 것도 아니고. 아니 긴데 좀 늘어난 건데. 괜찮아 괜찮아. 안 돼.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요.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풀어도 돼! 풀어도 돼! 안 돼! 괜찮다니까! 안 돼! 제자들이 말렸지만 돌도사는 깁스를 빨리 풀어버렸지. 정말! 조심하셔야 돼! 아이, 뼈 부러진 것도 아닌데! 너무 오래 했어! 자, 탈바! 나의 발차기를 보아! 조심하세요! 그러다 또다시 발목을 삐었고 이제 안 아프다! 갑갑하도다! 갑갑하다며 깁스를 또 빨리 풀어서 깁스 좀 빨리 풀지 마세요! 자꾸 삐고 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대. 또 다친 거야? 그렇지. 깁스를 빨리 풀어서 또 다친 거지. 왜? 왜 깁스를 빨리 풀면 또 다치는데? 왜? 그게 그러니까 깁스를 빨리 풀면은 다리가 그... 아니 누나 또 모르는 거지? 아, 어떻게 알았어? 아 맞다! 이럴 땐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인대 딱지야. 인대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어? 누구세요? 안녕. 나는 발목을 지키는 발목인대야. 발목인대요? 난 종아리뼈와 발목뼈를 연결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늘어나거나 상처를 입으면 발목을 삐었다고 해. 그리고 나으려면 깁스를 하기도 하지. 근데요, 왜 깁스를 빨리 풀면 발이 또 삐어요? 아, 그건 내가 팽팽하게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 네? 나는 항상 발목 안에서 종아리뼈와 발목뼈를 꼭 잡고 있어. 얘들아, 팽팽한 내가 꽉 잡아줄게. 고마워, 인대야. 네가 꽉 잡아주니까 우리가 잘 걸을 수가 있어. 좋아, 안정적이야. 팽팽! 팽팽! 이렇게 팽팽한 내가 뼈들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설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는 거야. 인대야, 우리 잡아주느라 힘들지? 아, 뭘 이 정도 가지고. 너희들은 제자리에 딱 붙어 있으라고. 팽팽! 팽팽! 그런데 돌도사가 발을 헛딛는 바람에 뼈들이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삐고 말았지. 인대야, 괜찮아? 아니야, 안 괜찮아. 너희들은? 우리 뼈들은 안 다쳤어. 아, 나는 많이 다쳤어. 늘어난 것 같아. 내가 일을 못하고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피사총사들이 엄청 몰려왔어. 피사총사다! 인대를 구해서 왔나봐.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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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몸속에 나쁜 균들과 싸우는 백혈구! 난 산소로 운반하는 적혈구! 난 피 속에 물과 영양분인 혈장! 나는 피를 굳게 상처를 치료한 혈소판! 얘들아! 빨리 인대 상처를 치료하자! 알았어! 이렇게 피사총사들이 나를 치료하러 잔뜩 몰려왔기 때문에 발을 삐면 빨개지고 팅팅 붓게 되는 거야. 이때 움직이면 뼈들이 흔들려서 내가 너무 아파. 그래서 뼈들이 움직이지 않게 깁스를 하게 되는 거지. 깁스를 해서 뼈를 안 움직이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대야, 깁스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좋지? 너희들을 잡으려고 힘을 안 써도 되니까 쉴 수도 있고. 피사총사, 고마워. 내가 쉬는 동안에 피사총사들이 상처를 낫게 해서 부은 것도 가라앉고 통증도 사라지게 되지. 아니, 이제 안 아픈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아우, 갑갑해. 그래도 다 나은 건 아니야. 내 몸이 아직 팽팽해지지 않았거든. 이제 내 몸이 팽팽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걱정하지 마. 깁스가 우리를 계속 못 움직이게 하고 있잖아. 야, 근데 안 아프다고 깁스를 빨리 푸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아직은 내가 너희를 꽉 잡아줄 수가 없는데? 이게 뭐지? 발이 움직이는 것 같아. 뭐? 그러나 우리의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지. 정말. 돌도사가 갑갑하다며 깁스를 빨리 풀고 걷기 시작한 거야. 어떡하지? 나 자꾸 흔들려. 얘들아, 내가 잡고 있어. 야야, 힘 좀 더 줘봐. 너무 흔들려. 지금 꽉 잡고 있는 거야. 내가 아직 팽팽하지 않아서 더 힘을 줄 수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내가 뼈들을 꽉 잡지 못해서 뼈들이 자리를 벗어나 발목을 또 삐게 된 거야. 이렇게 내가 또 다치게 되면 피사총사가 또 출동해서 나를 치료해주지. 얘들아, 빨리 인대 상처를 치료하자! 알았어! 이렇게 피사총사가 나를 치료해주면 통증이 점점 사라지니까 돌도사는 다 나았다고 생각해서 깁스를 잡고 풀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아직 팽팽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발을 삐게 되는 거지. 또 다쳤어!
이렇게 내가 계속 다치고 또 다치게 되면 발목이 점점 약해져서 안 좋아져. 안 아파도 충분히 나을 때까진 깁스를 해야 하는 거구나. 응, 맞아. 근데 사람마다 낫는 시간이 다르니까 의사 선생님이 정해준 시간 동안만은 꼭 깁스를 하기로. 약속? 약속! 아이, 거봐. 깁스 빨리 풀러서 또 다칠 뻔했지? 응, 이제 절대 빨리 안 풀 거야. 우와, 소리 최고. 근데 니나, 응? 돌도 사다 어떻게 됐어? 아, 그게 어떻게 됐냐면 갑갑해도 참아야 해. 사모님, 돌도사는 발목 인대가 다 나을 때까지 깁스를 잘했고, 자, 하나, 둘, 셋, 다 나은 뒤에도 발목 운동을 열심히 해서 셋, 발목 인대가 다시는 다치지 않게 해줬대. 넷, 하나, 둘, 셋, 넷. 아, 좋았어. 자, 발목이 다 나은 기념으로 한 번 더 떠볼까? 자, 좋았어. 칼! 하! 어! 파이팅! 우와, 잘 됐다! 소리야, 너 다 나을 때까지 내가 되게 재밌게 해주고, 그리고 무거운 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우와, 우리 오떡이 최고! 누나, 그럼 이제 나 인대 딱지 주는 거지? 응, 대신 노래 잘 부르면? 그건 자신 있지. 소린 가만히 앉아있어.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오, 예! 뼈를 잡아주는 팽팽한 인대, 발목이 삐끗 꼭 끼게 되면 인대를 다쳐 깁스해야 해. 우와, 호떡이 잘한다. 또또또.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다친 인대가 충분히 쉬고 다 나을 때까지 갑갑하더라도 깁스를 해서 잘나게 하자. 우와, 저 여기. 우와, 인대 딱지만 했다. 오, 예. 달성 코딱 퀴즈. 오늘의 문제, 발목이 삐었을 때 무엇을 빨리 풀면 문제가 생길까요? 1번 시계, 2번 목도리, 3번 깁스. 정답은 최고다 호기심 딱지 채널에서 확인.